반갑습니다. 고1리 친구들 남희향입니다. 자,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? 네, 선생님 집입니다. 네, 선생님이 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선생님 방인데요. 자, 일단 네, 공부방이에요.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쪽은 좀 지저분해서 선생님이 안 보여드리고 자,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이제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댓글이나 수강평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강의 준비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책도 보고요. 그리고 먹기도 해요. 여기에서 혼자서 네, 먹기도 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랍니다. 오늘은요. 선생님이 좀 맛있는 음식을 시켜놨어요. 마치 먹방인데요. 먹방을 따라한 것처럼 자 보시면 아 진짜 네 여기 떡볶이, 주먹밥, 튀김, 자 쿨피스 이렇게 세트더라고요. 예전에는 김떡순, 떡튀순 이랬는데 요즘엔 요렇게 네, 세트 선생님 한번 시켜봤는데 와 그냥 음식을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이미 반은 날아갔어요.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안 좋은 악플 같은 거 보면서 아 얘는 진짜 뭐지? 아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와 진짜 이게 뭐냐? 아 진짜 왜 이렇게 생각했지? 라고 예, 좀 이렇게 화가 난 부분도 이 음식을 보니까 벌써 반은 날아갔어.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빨리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인간인지라 쿨하지 못해요. 그런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예, 이렇게 떡볶이도 먹어보고 예, 조금 매운맛 시켰거든요. 살짝 두려워 선생님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매운맛이 아니네. 진짜 맵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매운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요. 아, 왜 그런 댓글을 나한테 써줬을까? 나를 응원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더 진실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날 안 좋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같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? 그래서 다시 심기 일전을 해서 네, 기분 탁 풀고 또 이제 촬영을 하러 가는 그런 편이에요. 네, 여러분들도 뭔가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할 때 좀 자기 스스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환경을 좀 바꿔본다든지 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방학 정말 활기차고 네, 화이팅 넘치게 네,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소소한 영상 먹방을 살짝 따라했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음번에 이렇게 또 간간히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화이팅이고요. 선생님이랑은 다음번 영상에도 만나도록 할게요.